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따뜻해졌죠? 네. 예. 따뜻해지도 옷은 잘 안 얇아지네요. 옷은 그대로 입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아, 늘 색은 좋은 건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나 색을 싫어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색은 좋은데, 해가 새로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나이를 의식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생각은 그래 되는데, 머리가, 가슴은 되는데, 머리가 안 되는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뭘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저희 회사에 이래 가면, 전에는 잘 안 갔어요. 뭐, 하도 할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규모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와, 진짜 내 이거, 이 몸도 바쁘죠. 마음도 바쁘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바쁘니까 몸도 바쁘겠죠, 자연히. 그러니까 막 아래 위를 막 이제, 이게 100평이 좁아서 200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거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스트레스 쌓인다 이런 게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몸이 약간의 그 저항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쉴 때가 별로, 쉬는 그런, 그러니까 몸은 쉬어도 마음이 안 쉬는 거예요. 뭐 할까? 이 생각, 이거. 그러니까 이걸 뭐 하나 생각이 나면은, 만약에 이 잼을 만드는 거 하나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잼을 한 10가지, 20가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거 해보시면, 아, 건강한 잼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별로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명상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명상을 좀 하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는데, 그저께인가, 그 전날에 뭐 하느라고 엄청 바빴고, 그저께도, 어제 말고요, 그저께도 이제 그 점심 먹고 저녁에 집에 딱 오니까 된장찌개가 막 엄마가 그거 두부 넣고 청국장 넣고 별 끊은 거 없어요. 두부 넣고 파 넣고 매운 고추 이렇게 그저 딱 넣고 그 끓이는 그 바글바글 끓는 게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밥은 없어요.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정말 먹고 싶다는 생각이 쫙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된장찌개만 못 먹으니까 밥 조금 하고 된장찌개를 이제 먹었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두부를 금방 끓여가지고 해놓으면 두부가 어떻습니까?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 하잖아요. 그죠? 뜨겁지만 않으면 살살 잘 넘어가고 이러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먹고. 그리고 그날 이렇게, 아, 이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다 누웠는데, 그냥 눕고 싶어서 누운 게 아니라 거실이 이제 따뜻해요. 그래서 TV도 막 영화관만한 TV가 있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저희 어머니 보니까 7시쯤부터 시작해갖고 9시 반까지 드라마를 보시더라고. 쫙쫙쫙 돌려가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 누워만 있으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돌려가지고 하시다. 그거 딱 보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 두어 번만 보면 스토리가 어찌되고 어떤 게 나쁜 거고 어떤 게 좋은 거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보고 이렇게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시 되니까, 저 10시 되면 피고인이라는 그거 월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제가 첫 회에 딱 보면서, 이거 괜찮네 해갖고 그거는 챙겨보거든요. 화요일이었네요. 어제 수요일이었고, 어제 화요일이네. 그러니까 피고인이라는 드라마를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다가 자다가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은근 그 드라마가 스트레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게 몰입을 딱 하니까, 아, 이, 그, 나쁜 주인공이, 예, 그니까, 나쁜 주인공, 착한 주인공이 있잖아요.
되게 이제 그거 개심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이런 거 들어가면서, 아,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뭐 먹었을까? 아, 먹은 게 별로 없는데. 배가 살살 아파오는 게, 그쪽에 좀, 저 말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예, 있잖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예, 세 부류의 인종이 있어요. 그 인종이 있는데, 어떤 인종인 줄 압니까? 세 부류, 인종은, 사람의 종이 있어요, 사람의 종이. 아니, 황인종 그런 거 말고, 전 세계적으로 말고, 그런 거 말고, 세 종류의, 그거, 성별로 따지면, 세 개의 성별이 있어요. 자, 한 부류는 남자, 한 부류는 여자, 한 부류는 아줌마. 그래서 여기서 제일 파워가 생겨요. 어느 쪽인 줄 압니까? 잘 아시죠? 아줌마는 중성입니다. 예. 그, 이제, 누가 그 얘기 해놓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팀이 있는데, 그 아줌마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이야기하다 잠깐 흘러갔는데,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되게 웃었는데, 그,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그 파워가 있는 팀이 있대요. 뭐 중국에, 뭐 미국에 마피아가 있고, 중국에 또 뭐가 있다면서요. 중국에 뭐가 있고, 일본에 야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부녀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야, 아줌마들의 파워는 세구나. 그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그 얘기하다가. 일단 이제 그거는 이제 재밌으라고 한 얘기, 집중하라고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좀 징크스가 있는 게 뭐냐면, 뭐 맛있는 거를 딱 떠먹어버리, 맛있는 거를 급하게 먹잖아요. 꼭 그거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막 하루 종일 뭐 별로 안 먹고 먹는 거를 소홀히 하다가 이제 한 끼 딱 먹을 때 뭐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천천히 먹으면 되는데 그냥 꿀떡 삼키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좀 그래서 내가 보면 야단을 치면서 정작 나는 그걸 못 거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그런데 그 두부가 그거 체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여기가 좀 아픈 거예요. 쫙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데 왜 뭐가 땡기는 거 있잖아요. 뭐가 땡기는 거, 달콤한 게 땡기는 거예요. 그 집에 그닥 달콤한 게 있는데 과일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왜 이거 불량식품이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량식품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 비스켓이나 빵 이런 거 한 개만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하나 사온나 이랬더만 사가 왔는데 이렇게 곡류 말아가지고 바삭하게 만든 그런 거 있더라고. 그거하고 우유 반잔하고 제가 먹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걸려버린 거예요. 와, 배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를 짤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식초하고 유익균이에요. 균을 세 숟가락을 퍼먹고 식초물을 마셨어요.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렇게 해도 금방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집에 핫팩 같은 거 있습니까?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저희 집에는 이제 돌팩이 있거든요. 무조건 돌이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놔 거 있더라고요. 동글동글하게. 그게 있어요. 근데 배가 막 아픈데 이러다 이제 그때 시간이 12시쯤 다 돼 갔을 그때인데요. 이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밤새도록 앓다가 새벽에 또 병원에 가야 될. 이 병원에 가면은 또 뭐 하겠습니까? 뭐 항생제. 저는 딱 아프면 어디가 안 좋으냐면은 맹장 있는 데가 안 좋아요. 맹장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 오른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서해부에 배꼽에서 이렇게 배꼽을 이렇게 여기 배꼽이다. 여기 배꼽이다. 이렇게 잘라갖고 45도 되는 자리. 손가락 이렇게 손을 요래 펴가지고 배꼽에서 한 3분의 2 되는 지점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잘 아파요. 배가 아프면 항상 거기부터 안 좋게 시작하다. 딱 누르니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해서 균 먹고 식초 먹고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빠른 방법을 찾아냈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돌멩이 팩을 저는 이제 6분이면 데워져요. 6분 딱 데워가지고 배를 딱 대고요. 한 20분 있으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진작 내가 전에도 안 좋았을 때 이래 할게.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내가 배를 만져보니까 배가 어땠을까요? 배가 찼었어요. 배가 차니까 이제 그 모든 기운들이 이렇게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배가 차니까 막 이제 내 몸에서 뭔가를 데우려고 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데가 지금 뭡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막 그 배가 아파갖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려 하는데 그게 뭐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 핫팩을 이제 그거 돌팩을 딱 올려가지고 한 20분 있으니까 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실이 그거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그래갖고 돌멩이 올리고 담요 하나 덮고 이래갖고 딱 자니까 자고 나니까 한 3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래 검사를 해봤는데 조금 그건 남아있는데 평정이 됐어요. 화장실에 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게 뭐냐면 발효한 소금이 있어요. 제가 발효한 소금을 이 밥숟가락 한 숟가락을 그 이제 그래 먹고 이제 발효한 소금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털어먹고 이렇게 털어먹고 물을 그러니까 털어먹고 한 20분 있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미식미식한 거야. 막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그래가지고 소금을, 물을 한 이거 거의 2개 가까이 먹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자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화장실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거든요. 근데 막 20분, 한 20, 30분 됐나? 이게 변이 나오는데 이상한 변이 나와요. 저는 변이 있죠. 막 이렇게 통변을 잘 하거든요. 요즘은 변이 잘 나요. 황금변. 근데 나오는데 그게 뭐가 나오는 게 찌룩찌룩찌룩찌룩 한 게 이상한 게 이렇게 변이 나오는 것도 이제 먹는 거 앞에서 변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제 변 이야기는 중요한 거예요. 변이 이렇게 평소에는 쑥쑥 빠지는데 그날 오후에 그날 내가 변을 봤는데도 난 하루에 변 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변을 본다면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잘 빼내는 거거든요. 자, 두 분 이상 변 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그러면 한 번은 꼭꼭 본다 손들어 보세요. 아, 손 안 드시는 분은 제대로 안 됩니까? 아, 그 이제 우리 선아 쌤 어떻습니까? 한 번은 꼭 봅니까? 한 번은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근데 진짜 얼굴이 좋아졌다. 그죠? 우리 선생님은 지금 아주 이쁘죠? 요 앞에는 요거보다 조금 덜 이뻤거든요. 피부 이런 게. 피부라든지 전체적으로 참 좋아졌는데 사실 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 제가 화장실에 가서 뭔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짜락짜락 하면서 나오는 게 특이한 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오고 제가 이제 그거 잠을 잤었어요.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 제가 막 그냥 별일 없이 나갔잖아요. 약간 부어가지고 나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리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배를 따뜻하게 해라. 그 이제 핫팩이 여러분들 그거 하면 전기로 꼽아가 하는 거 하죠. 아닌가? 안 그러면 데워 갖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거를 했냐면은 그거 팥 있죠, 팥. 팥. 팥을 데워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을 데워 가지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된장을 데워 갖고 하는 거는 많았었어요. 근데 된장 데워가 하는 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된장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 된장에는 유산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균들이 있으니까 이 균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된장에 뭐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스며드는 건 좀 힘들겠죠, 그죠? 근데 효과가 있는데 된장 그런 것보다는 균을 먹고요. 균을 먹고 따뜻하게 하는 거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핫팩을 이야기할 때 저는 뭐 하냐면 그거 돌을 데워가지고요. 전기로 데워가지고 전기를 떼버려요.
떼버리고 딱 되거든요. 그러면 한 두어 시간 가까이 따뜻해져요. 그런 걸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돌멩이 데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장자는 뭐 맥반석 돌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보자기에 딱 해갖고 데워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우죠. 딱 물 좀 뿌려가지고 데워갖고 배에 딱 열어가지고 데우고, 그런 거를 나이 들수록 하시라는 그런 거. 그런 걸 하시면은 장에 있는 미생물이 온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뭐냐, 몸이 안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고 지금 보니까, 지금 말고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니까 체온이 다 내려가더라는 거지. 체온이 내려가고 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뭐 하라 했습니까? 잘 때. 양말. 면 양말 두 장 이상 신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아파요. 그래서 그날도 내가 보니까 그 전날부터, 어느날부터 양말을 안 신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발이 찼네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고 다시 양말을 껴 신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들이 활동을, 좋은 균들이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몇 도냐 하면은 37도쯤 돼요. 37도. 이게 37도인데 우리 인체 체온은 몇 도입니까? 36.5도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는 건 35도로 내려가 버려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35도. 암이 제일 싫어하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39도. 네. 39도 되는데, 39도 하면 우리 열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몸에서 나쁜 인자를 빼내는다고 체온이 막 올라가고 이랬거든. 늘 39도 유지하면 안 되죠. 그래서 36.5도에서 37도 사이에 되면 좋아요. 그래 되면 질병이 잘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약간 열이 따뜻하고 이러면 좋아요. 그래서 제일 체온을 많이 잡아줘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배를 제일 따뜻하게 하고, 발은 왜 따뜻하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인체에서 제일 차가운 데가 발이에요. 왜? 항상 바닥하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잠잘 때는 어떻게 해서 자라고 합니까? 머리는? 네, 두한, 종렬 이렇게. 그래서 발이 따뜻해야지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쨌든 피는 발까지 갔다가 돌아와요. 발까지 갔다 돌아오는데 발까지 가면서 씻고 식어버리죠. 식어버리고 올라오면서 다른 데서 열을 빼앗아가 데우거든요. 여러분 찬물 자주 먹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죠. 왜 안 좋을까요? 응? 찬물. 왜 체온이 내려가죠? 몸을 식혀주니까. 우리 몸은요, 항상 기본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본 체온이 36.5도죠. 그럼 우리가 물을 마시면, 찬물을 마시면 보통 뭐 10도, 15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 몸의 체온을 빼앗아 가버리죠. 빼앗아 가버리면서, 빼앗아 간다는 거지만은 빼앗는 것보다는 이 내 몸이 그 물을 데우려고 해요. 데우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죠. 여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열이 올라가니까 물을 먹어서 식히죠. 그죠? 식히는데 빨리 올라오죠. 겨울에는 빨리 안 올라와요. 봄하고 겨울에는 빨리 안 올라와요. 그래서 봄하고 겨울에는 마시는 게 따뜻한 걸 마시면 좋은데, 따뜻한 걸 마시면은 또 그걸 뭐 어떻게 또 조절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물이 어떤 물이냐면 펄펄 끓는 물 하나에다가 되게 찬물 있죠. 그거 하나를 보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딱 맞는 온도가 나오겠죠. 그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다. 우리 몸은 항상 육각수를 만들려고 해요. 육각수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섭취를 하려고 하니까 뭐 굳이 육각수는 안 찾아 먹어도 내 스스로가 육각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발효해 보면서 무슨 느낀 점, 집에서 뭔가를 지금까지 몇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몇 가지를 배우면서 나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저 멀리서 오시는 여사님,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한번 나와보세요. 예. 이제 지금 예, 지금 먼 데서 와요. 아, 괜찮아요. 아, 복잡해지죠. 아니 이제 왜 오게 되었는가 하고 이쪽에서 왜 오게 되었는가 하고 와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 어디에서 왔고 이름이 뭐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예. 대구에서 온 이월양입니다. 네, 대구에서 오셨어요. 예. 아, 제가 집에서 천연식초를 담고 있는데요. 천연식초는 식초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이게 유익한 균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유익균 이제 TV에 한번 이렇게 나오길래 유익균을 찾으니까는 이제 유익균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데 수강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에 찾아보니까는 이제 황세란 유인균이라가지고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곧바로 이 유인균을 두통을 사가지고 집에서 우유에다가 태워도 먹고 또 치즈도 만들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제 빵에도 발라 먹어보고 하면서 이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아서 망설이다가 시험이 있다길래 시험도 한 쳐보고 시험 쳐서 또 이제 또 안 되면 이게 떨어지면 창피할까 창피해가지고 떨어지면 못 올 것 같은 그런 적이 들었었는데 또 어떻게 또 시험도 합격되고 이제 제가 먹던 집에서 이제 식초만 해갖고 마시다가 또 이걸 여기서 배워서 집에서 또 이제 배운 걸 집에 가져가서 또 이제 저번에 녹두한 거 녹두했는데 제 집에 녹두가 없어가지고 집에 팥이 많아가지고 팥을 이제 또 그 레시피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담아보고요. 맨 처음에 와서 인삼 식초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 한 달을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달 되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간 데서 술 냄새가 펄펄 나길래 어머 알코라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3kg를 또 이제 사갖고 대용량으로 단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재놓고 지금 그 뽀글뽀글 읽는 소리 들으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연식품을 찾다 보니까 뭐 식초도 하게 되고 유인균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배워가면은 집에 가서 곧바로 해보거든요. 곧바로 그 재료 사갖고 해보고 집에 있는 걸로 응용해보고 고추장도 곧바로 그날 가서 멸치만 없어가지고 멸치만 새우만 빼놓고 새우에 식혀놓고 그 또 곧바로 또 담아보고 된장도 집에 또 이제 제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양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활용을 많이 하시네. 이거 간장도 제가 해가지고 주에도 이렇게 이제 퍼 나르기도 하고요. 했는 거 여기는 못 들고 오는데 여기는 들고 올려니까 아침에 바빠서 챙길 적어도 없고 해서 그런데 교회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나눔하고 친구하고도 야 맛봐라고 주고 그렇게 했더니 다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인균 한 사서 만들어 먹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까칠까칠하고 제가 되게 예민한 성격이라서 우리 애들이 저는 발 따시게 하려고 양말을 신고 자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발이 이렇게 바닥에 붙어 떼는 소리 그 소리에 제가 잠을 깨거든요. 짝짝하는 소리. 네. 예. 이게 발바닥에 땀이 이렇게 이제 바닥에 붙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소리에 딱 민감해가지고 다 잠을 딱 깨버리거든요. 그냥 야 이러면서 양말 신고 자 이러면서 휴가! 이러면서 그럼 우리 애들 도로 들어가서 아 진짜 이러면서 도로 방에 들어가서 양말 신고 나오면 몸삐거나 끓인다고 또 혼내고 막 그런 저거였는데요. 제가 유인균 먹고 식초 먹으면서
그 되게 예민하던 저게 없어졌어요. 그 예. 불면증에 되게 시달려 있는데 그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콩도 이렇게 이제 간장에 절여서 먹고요. 초콩도 해 먹고 하면서 이게 내 몸이 변화되는 게 느끼시니까 이 수업을 못 빼먹는 건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지금 50견 하고 있고 지금 회전 근개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이쪽 팔을 지금 오른팔을 제가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오늘 수업 안 가고 쉬면 안 되냐는데 빠지면 안 된다고 가고 기동량이라도 하고 와야 된다고 제가 또 자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이 조금 뭐라 하기 제가 이렇게 나서갖고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가 조금 유순해진 제가 되게 까칠까칠하고 그랬는데 조금 유순해졌다고 그러시거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선생님은 이렇게 급하게 드시면 체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기분이 상해갖고 뭘 먹으면 잘 체해요. 네, 그래가지고 기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날 건드려 놨는데 사과를 그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우유에 유인균 태워가지고 드링킹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걸 먹으면 딱 걸려가지고 곧바로 토하거나 싸거나 이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그 사과 받아낼 때까지 음식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진짜 유인균 덕분에 진짜 우유도 먹고 바나나도 갈아 먹고 과일을 잘 갈아 유인균여가지고 과일을 그냥 주세가지고 해놨다가 밖에 한 2시간 정도 냅뒀다가 제가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진짜 빠지면 안 되는 수업. 제가 지금 공방문을 닫아놓고 공방문 닫은 지 한 달 정도 되지. 그 부산은 간다 하니까 우리 서방님 공방문은 안 열면서 부산까지 쫓아갈 기운도 있고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이 윤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예. 야, 저는 그렇게 예민하신 거라고, 좀 까다롭게 보이기는 보이셔요. 그 까다로운 사람 아니면은 그 대구에서 여기까지 아무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기야 뭐 서울에서도 한참 할 때는 막 서울에서도 오고,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막 이랬었는데, 보니까 오실 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이 늘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이 미생물이 성격을 만들어요. 실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독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민하다는 건 내 몸에 이제 독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뇌까지 계속 침투를 해가지고 행복한 걸 안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거든요. 행복 그 호르몬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세로토닌이 뇌까지 이제 좋은 미생물을 먹으니까 전달을 하니까 이제 너그러워지기 시작하고 까다로움이 줄고 그러니까 첫째는 장이 좋아지면서 피가 좋아지고 피가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면은 그냥 사람이 편안해지죠. 그런 거에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봤을 때 나는 급하게 먹었을 때 잘 채서 뭐 이렇게 좀 됐었으면 천천히 천천히 이런 타입인데 이제 성질나면은 이제 체한다는 이런 거. 그래서 대부분 화나면은 안 먹는 게 좋아요. 화나면은 먹으면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그 화났을 때는 음식을 안 먹는 게 내 인체를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 화가 좀 풀리고 몸이 좋아지면은 그때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